여러분, 오늘은 정리하시는 이모님들 오시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엄청 일찍 일어났어요. 지금 9시 반인데 7시에 잤거든요. 아, 피곤해. 40분 뒤에 도착하실 거예요. 제 비행기로 다 가져갈 수 없잖아요, 비싸니까. 그래서 지금 안 입는 것들 있잖아요, 뭐 겨울옷이나, 그리고 지금 집에 있는 물건들 이제 선박으로 배에 실어가지고 보내려고 오늘 전부 이삿짐을 싸는 날입니다. 근데 이삿짐을 싸도 사실 집이 막 텅텅 비고 그럴, 텅텅 빌려나? 모르겠어요. 10분만 더 자야겠어. 오셨어. 안녕하세요. 이거 죄송해요. 이거 좀 들어오기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게 짐을 다 싸야 되거든요. 맞아요. 다 싸야죠. 짐이 진짜 대박이다. 지금 이거 어떻게 뭐 할 수준이 아니야.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거 봐요. 아주 난장판이로구만. 난 진짜 모르겠다. 만약에 얼굴이 나온다면 제가 다 모자이크로 네. 가려드릴게요. 네네. 부탁드려요. 네. 괜히 또 불편할 수 있으니까. 아, 전혀 안 불편하세요? 괜찮아. 욕심 있어. 욕심 있잖아. 여러분, 저는 라면을 오늘 아침에도 먹었는데 또 라면. 라면은 저의 소울푸드란 말이에요. 건강검진 결과가 너무 기대되는 식단이다. 이모님들 드시라고 시켜드린 만두도 하나 얻어왔어요. 엄청 맛있네. 저희 이거 버리는 거 한 번 더 둘러보세요. 네. 여러분, 거의 끝났어요. 끝이 안 보이던 이 정리 여정이 거의 끝났어. 근데 배송비 진짜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 어떡해. 정리정돈 하시는 이모들이 언제 오셨지? 아침 10시에 오셨거든요? 한 9시 50분쯤? 근데 지금 몇 시게요? 지금 저녁 7시 4분이에요. 거의 10시간 일하고 가시네. 근데 아직도 짐이 한가득이야. 나 무슨 생리대 광고야? 뭐야? 근데 진짜 아직도 여러분 짐이 한가득이어가지고 이제 거의 한 5일 남았거든요,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 날이. 딱 5일 남았는데 나 나갈 수 있는 거 맞아? 왠지 아닌 것 같다. 오늘 10시간 동안 너무 고생했어요. 아, 보통 이렇게 오래 안 하시죠? 아, 오래. 아, 그래요? 네. 아침 9시부터 뭐 8시? 9시. 아, 그래요? 내릴 때 10시까지. 피곤하시게.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핸드워시인 줄 알고 저거 썼는데. 어쩌고요? 저거 검은색. 저거 맞아요. 맞아요? 핸드워시 냄새 너무 좋죠? 네. 그럼 혹시 제가 잘못 썼나요?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연락 언제요? 몰라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와, 드디어 가장 큰 정리 중에 하나를 끝냈어요. 이제 가구를 팔아야 돼요, 저는. 의자 팔아야 되고, 침대는 아빠 가져가시고, 소파 팔아야 되고, 또 뭐 팔아야, 이 조명도 팔아야 되고, 당근에다가 아주 저렴하게 내놔야지. 이제 마저 일해야 돼요. 편집하고 자고 일어나서 내일 영상을 켜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띵띠링. 정리 이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상자 싸주신 거는 제가 전부 현대해운이라는 선박으로 보내주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신청하려고 어제 현대해운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해외 이사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이사 서비스가 훨씬 돈도 그냥 택배보다 좀 적게 들고 더 간편하더라고요. 보니까 파란색이 현대해운 드림백인데, 저 드림백에 있는 옷들을 여기 상자에 전부 다 다시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것만 하면은 저는 끝이에요. 이제 이거 다 바로 미국으로 배송할 수 있어서
이것만 후딱 하려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맛있는 고기 먹으러 나갈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사배 언니 만나고 레오제이 오빠랑 코코 언니랑 다 같이 넷이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랑 원래 사배 언니랑 만나는 약속이었는데 제가 상규 오빠한테 오빠 나 사배 언니 며칠을 만나자고 하니까 오빠가 그럼 나도 같이 만나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규 오빠랑 같이 만나게 됐는데 또 코코 언니랑 사배 언니가 어디 무슨 샤넬 행사에서 만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배 언니가 이나 만난다고 했나 봐요 오늘. 그랬더니 코코 언니도 그러면은 같이 만나자 해가지고 어쩌다 보니 4명이 되었다. 이사 서비스는 그 현대해운 쪽에서 오셔가지고 전부 다 패킹을 해주신대요. 근데 저는 이미 다 돼 있어가지고 내일 당장 오셔가지고 픽업하시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한국에 있을 때 택배를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삿짐을 파란색 가방을 미리 신청해가지고 돈을 40 얼마를 냈어요. 근데 이거는 취소하면 된대요. 이사할 거라고 하고 이거 반납하면 다시 돈이 들어오나 봐요. 너무 다행이죠. 근데 이 상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옷이 저기 있는 게 다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따로 옷 정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상자랑 다 들고 와주신다고 해가지고 상자에 넣어가지고 바로 픽업해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후련해라. 제가 이 집에서 이사를 4일날 나가고 로비가 7일날 한국에 오고 로비랑 같이 16일에 미국으로 이사를 가는데 입을 옷들, 신발 뭐 이런 것만 빼고 그냥 같이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일이 쉬워졌네. 너무 좋다. 저 할 거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다. 비자는 이미 다 나와가지고 너무 마음이 후련한 상태예요. 진짜 우리 비자 기다리고 계신 분들 아니면 이제 시작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비자 하시고 지금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멋진 한국인 분들 정말 너무 축하드리고 네 금방 다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끝내고 나니까 진짜 속이 너무 후련하네. 여기에요. 안녕하세요. 혼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두 개랑 요 두 박스. 네, 이거 담은 건 다 적어 놓으셨죠? 네, 다 적어 놓았어요. 적어 놓으셨네. 옷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이거 이거 큰 거 하나랑 여기 있는 것들 이만큼만 덜어내면 요 가방째 들어가는 박스가 있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 가방 다섯 개 쓰시고 있으면 또 쓰시고 네네네네네. 생각보다 할 거 별로 없죠? 네, 많이 쌓으셨는데요. 네, 정리 이모님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다 쌓으셨어요. 저기 새거나 뭐 액체나 막 이런 거 뭐 깨지거나 깨질거는 저거 버블랩도 써놨고요. 그 셀 거 없어요. 그냥 뭐 스킨케어 새 거들 뭐 음식물 다 없어서 그런 거 없잖아. 박스 챙겨서 올라올게요. 네, 그리고 저 신발들 담을 박스도 좀 큰 걸로 저 비행기 가져가려고요. 아 비행기로? 보내려고 수화물로. 수화물로? 네. 근데 여기서 들고 가실 때가 힘드실 텐데 누가 데려다 주고 해가지고 아 차로 움직이면 될까? 어느 정도 크기면 될까요? 한 6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삿짐 챙기러 오셨어요. 이제 오늘 진짜 짐을 다 보냅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나 진짜 가는 거야? 어머 말도 안 돼. 저의 키링 큐트 혹시 매직 있으신가요? 매직 있어요. 지금 네, 이거요. 여기 스킨케어 하고. 이거 다 완전 케이스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열어보셔도 돼요. 네. 열어보긴 한데 아, 잘 열리네요. 괜찮아요? 네. 아까 이 큰 박스에는 네. 거울 들어간 박스 있잖아요. 큰 거. 네. 거기는 옷하고 또 뭐 넣으셨어요? 가방. 아까 그 와인. 아, 와인은 다른 데 있는데. 네, 그거 말고 거울 큰 박스 제가 준 거 있잖아요. 네. 거울 들어간 거. 가방, 네. 가방이랑요. 네. 중요한 거는 뭐 아까 건 안 넣었어요. 네, 이나뷰 선물이라고 써주세요. 여기에 좀 자리가 많긴 한데. 거기는 뭐 넣을 게 없어요, 이제? 네. 없어요? 안 쓰는 전자기기 같은 건 괜찮죠? 그냥 핸드폰 아니, 상자에 들었긴 했는데 괜찮아요. 네. 유리 그릇 넣는 데는 옷만
여기만 누셨죠 거의? 여기요? 여기 있던 박스. 아 네 맞아요. 옷이랑 네. 뭐 그 카메라 상자 빈 상자인데. 아, 네 뭐 안 쓰셨... 네네네. 뭐 아이템이 많을 때는 한 세네 가지만 적을 거예요. 네. 그 정도. 줄여서 좀 줄. 네. 예. 거기서 뭐 중요하다고 싶은 것만 좀 적으시면 돼요. 아 네. 그러면 이거 지금 여기 4번이 이건가요? 야옹 고양용품. 네 고양용품. 5번이 화장품, 화장품. 네, 네일용품 6번도 뭐 화장품, 바디워시 네. 7번은 뭐 미용용품, 모자 잠깐만 미용용품? 뭐 헤어핀 아 네네네네 박스 위에 이건... 있는 옷들은 아니시죠? 아까 뭐 박스 위에 옷을 요로 옮겨놓고 아, 그런 건 아니시죠? 넣어야 돼. 이거 하나 빼고요 넣어야 돼요 다. 거실 쪽으로 한 곳에 모아주세요 네. 요것도 몇 개만 더 적을게요. 네. 10번에 자, 요거는 뭐야? 스킨 앤 아, 네, 스킨케어, 스킨케어. 네. 화장품인 거죠? 네. 11번에 자, 여행용 가방. 여행용 가방이요? 아, 근데 우리 이민 가방. 아, 옷이요, 옷. 예, 의류. 의류. 이민 가방을 쓸게요. 이민 아, 드림백이라 쓸게요. 예. 하고 의류. 12번에 의류하고 와인잔. 13번은 거울. 하고 의류. 가방 14번은 신발 14번은 신발 15번은 신발 신발이랑 네, 신발, 뭐 스카프, 신발이네. 벨트 네. 신발 담으실 박스는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네, 일단? 네. 몇 번 많이 왔다 갔다 하셨나봐요 포장을 잘 하시네 아 저요? 아 네 여기 담으실 거죠? 네 이렇게 담으실 거면 한 박스를 더 해드리면 낫겠다. 아, 그리고 이거요. 깨질 수도 있으려나요, 이거? 그때 안에 종이 깔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아까 그림 같은 거는 혹시 어떻게 보내야 돼? 어떤 그림인데요? 여기서 가구를 보내줘요? 가구는 안 보내줘요? 아, 보내줘. 아, 가면 뭐 집 구하시면 빌트인 다 돼 있고 해서 그러니까 보통 굳이 안 가져가실 때 이번에 조명하고 욕실용품 의류까지 적으시고요 17번은 다이슨 미용도구 그리고 사진 그리고 책 그리고 트레이 그리고 18번 그림 예 그림 그, 아, 그림 액자 두 점 뽕뽕이는 필요 없으세요? 네네 가져가셔도 돼요 필요 없으시고 네. 예. 짐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UPS가 배달해 주나요? 아니면 아니 UPS는 아니고 네. 미국에 가면 저희 지사가 다 있어요 아 거기서 저희가 컨테이너 빼가지고 아 집까지 이렇게 성함이랑 여기 주소 네네 그리고 메일 주소 하나랑 아, 네. 그리고 예정이라고 후보 주민분을 받으신 연락처하고 네. 출발지 주소 테이프를 하나 놔두고 갈게요 저 집에 있어요 박스 테이프 아, 박스 테이프 네. 있어요? 네. 필요 없으세요? 네네네 네. 뭐 일정이랑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 이메일로요? 네 예. 박스는 18박스 나왔고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히 잘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다 해놓으셔서 저희 주스가 두 개가 있는데 혹시 아, 다 먹어야지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끝났어 여러분 저 진짜 이사가요 현대해운이라는 업체인데 진짜 친절하시고 너무 프로페셔널하시다들 뭐가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이건 다 엄마 아빠한테 갈 거여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되게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하네 여러분 저 밥 먹으러 왔어요 오늘 용산 쪽에 있는 상록수? 도대체 어디야? 아 여기다 아 되게 골목에 있네 아 이거 뭐야? 어머 뭐야 왜 언니, 아니 분명 30회 도착한다며. 30회 도착한 줄 알았어.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예뻐? 감사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인사를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내가 항정살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게 무슨 항정살 기름을 좀 떼어낸 부위래. 진짜? 엄청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언니 이런 거 좋아하지?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너무 좋아. 초코시드? 너무 좋아하지. 근데 드시면서 뭔가 쓰지마 하시면서 서비스라고. 역시 이나 때문이고. 아니야. 이나비가 곳곳에 있다고. 이 사람 때문이야. 셀러브리티. 제이! 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닌다고? 어서오세요! 언니, 난 더 웃긴 거 알려줄까? 난 레오 제이를 제이라고 부르는 사람 언니밖에 없다. 그러니까. 난 제이!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네. 이렇게 불편하게 말하세요. 귀여워. 사적으로 그러니까, 처음. 일하다 오셨어요? 네. 아. 이렇게 만났습니다. 저희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아, 그냥 그렇게 진행 톤 아니에요. 그냥 좀 편하게. 아, 그러니까 편하게. 이래서 불러주는 건데요. 진행 톤 안 돼요. 오래요 여러분. 사내야. 어, 잘한다 잘한다. 나도 인사해볼게. 네. 오래요 여러분. 안녕. 다 안 먹으러 왔어요. 잘한다. 저희 지금 여름 제철 음식 브이로그 특집이거든요. 어머, 이거 이거 찍어라. 그래서 오이냉국. 네. 여름은 역시 오이냉국이지. 맞습니다. 비빔수제비? 맞아. 수제비 여기 있습니다. 맛있겠다. 사변이야 구워줘서 더 맛있겠다. 맞아. 잘 먹는다. 오, 맛있어. 맛있지? 고기 너무 맛있어요. 쑥스러운 점. 너무 맛있다, 이거. 그러니까. 수제비. 수제비가 맛있지? 와, 너무 맛있다. 누나 그거 한번 해줘. 여름에 비빔수제비도 한번 해줘. 여름에 비빔수제비죠. 여름에 비빔수제비. 너무 잘해! 네, 끼를 끄집어낼 때 아주 재밌어요. 어. 보람차. 언니, 내가 할게! 왜, 나 다 하고 있는데? 아니, 아니, 좀 먹어! 나 너무 고르지. 치즈 알바하러 온 것 같아. 맛있어요? 네. 코코제이. 코코제이. 코제. 코제. 아니 고깃집에서? 고깃집 메이크업 쇼. 띵띠링. 이 집 다 비웠어요. 아빠가 오늘 아침에 아침 5시에 오셔가지고 지금 몇 시냐면 지금 12시인가? 지금 이제 거의 1시 돼가는데 와 전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 여기가 안방이었는데 여기 다 비워졌고 베란다 그리고 옷방이었고 여기가 거실 에어컨이랑 막 뭐 세탁기랑 이런 거는 다 놓고 가기로 했어요. 진짜 대박이다. 어머 집을 근데 생각보다 깔끔하게 써가지고 우리가. 그리고 이쪽 방에도 전부 다 비워졌고 지금 여기 다 비워졌나? 어? 이거 뭐가 있네? 이거랑 이거 짜잔.
깨끗하게 끝났습니다. 이 집에 한 8년 정도 산 것 같은데 여기서 진짜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저는 이제 이 자전거를 가지고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냐? 분명히 다 보냈는데.